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타이틀을 뭐라고 하는지 계속 그게 조금씩 바뀌는 게 느끼세요? 네. 네. 왜냐하면 시즌제도 사라지고 네. 어떤 때는 2018만 이야기하고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그냥 그걸 꼭 이야기해야 되냐라는 그 고민도 항상 하고 있어요. 어느 분이 아주 멋있는 이 시작 타이틀이나 로고송 뭐 이런 거를 황심소 이 가족 중에 해주시면 그거 없이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황심소 들으시는 분들 중에 M자형의 탤런트 많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좀 어떻게 만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용이든 관계없이요. 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처음에 황심소 로고송을 듣고 싶다. 황심소 시작하는 멘트를 이런 멘트로 듣고 싶다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보내주세요. 셜록 항메일로, 지메일로. 예, 그건 그렇고 오늘 누구세요? 저 마녀입니다. 그럼 마법을 부리면 안 돼요? 음악적인 소질이 없어서. 호그와트 스쿨은 안 나왔어요? 네. 아이, 어쩌다가 우리는 음악하는 자녀 발견하면요. 꼭 대타로 모셔와 주세요. 아, 네. 네. 누구세요? 사로입니다. 아, 사로는 로고송을. 네. 뭐, 공부만 많이 했습니다. 네? 석사학위만 많이 했어요. 아, 석사학위만 많이 했어요? 네. 석사는 몇 개 했는데? 네 개나 했어요. 어머. 와. 석사를 네 개나 하셨어요? 야, 근데 신기하다. 왜냐면 석사는 보통 하나만 하고 네. 박사를 해야 되는데 왜 석사를 네 개나 했어요? 나라가 바뀌고 전공이 네. 바뀌면서 네 개가 됐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석사학위는요, 아무리 많이 모아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가만히 길어지는 게 아니고 두꺼워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이! 오, 훌륭하네요! 훌륭하네요! 예. 네. 그래서, 진짜 석사는 이 돌머리 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 누가 석사과정 간다고 그러면 절대로 갈 필요 없다고 그러고, 석박사 통합을 가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괜찮아요. 사실은 석사과정 있고 박사과정 있는 거는, 그거는 대학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거지 결코 공부를 하는 거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 이건 황심소를 듣는 분한테만 제가 알려드리는 팁입니다. 꼭. 네. 그리고 진짜 박사를 받기 위해서 석사를 가시는 분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가시고 그게 없으면 그 학교를 안 가시면 돼요. 맞습니다. 아시죠? 네, 지나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숙소를 가지 말고 그냥 박스만 가도 됐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들죠? 네. 네, 참 그래요. 그럼 그렇고 오늘 어떤 사연 가지고 나오셨어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에 결혼 8년차 워킹맘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부부관계 때문입니다. 출산 이후로 저희 부부는 4년째 섹스리스로 지내고 있어요. 섹스리스의 원인은 저입니다. 이상하게 남편과 그다지 관계를 가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모든 게 피곤하고 귀찮습니다. 처음에는 모유수유 때문인가 했는데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나도 마음이 생기지 않네요. 둘째가 생기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남자로 보이지가 않아요. 농담으로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랄까요? 새로운 자극이 없다고 할까요? 저에게 성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이성을 보면 바람피고 싶은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매력있고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마음에 번번이 잠자리를 거부했거든요. 한편은 남편이 너무 치근덕거려서 화가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보란듯이 서랍에 뒀던 피임기구를 전부 갖다 버렸는데 그 이후엔 제 곁에 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지내는 게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하며 친구로 동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봤는데 심상치 않은 톡을 봤어요. 남편을 추궁하니 그냥 친한 동료라고 하더군요. 뭐 오피스 와이프 같은 느낌이라나요? 뭐 저도 직장에 마음 맞는 친한 동료가 있으니 그 정도는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지금 우리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섹스리스와 관련된 다른 글이나 기사를 보니 더 심각함을 느끼고 있어요. 아래는 어떤 분이 커뮤니티에 쓴 글입니다. 10년 넘는 동안 엔조이 상대로 유부녀 6명과 만났고 가장 긴 것은 6개월이었다고 하네요. 그년이 유부녀고 지방에 살아서 출장 갈 때나 만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총 3번만 했다네요. 상간녀 중에서도 정을 주며 관계를 한 건 그년뿐이라네요. 오럴과 여성 상위를 요구해도 그녀는 그런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응해주었다네요. 전 이런 거 변태스럽다고 리스가 되기 전부터 거부했던 건데
그녀는 비도 참 좋네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어찌 준비해야 할까요? 전 전업이고 경력 단절 15년째예요. 남편이 시인은 했는데 제가 미처 녹음할 생각을 못했네요. 첫사랑 상간녀 카톡을 아는데 찾아내서 그녀를 족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그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와, 이 글이 제 일이 될까봐 너무 무섭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런 기사도 봤어요. 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을 폭행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9일 전북도청 소속 간부 A모 씨에 대해 가정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에 전주시 평화동 자신의 자택에서 부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와, 우리 남편은 착한 편이었네요. 불륜, 외도, 폭행.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박사님, 우리 부부에게도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일방적으로 거부해놓고 바람피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제 욕심인 것 같고요. 박사님, 저의 문제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실까요? 저는 부부관계에 대해 심리적으로 아무런 욕구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성적인 욕구를 느끼지 못하고 또 충족하려 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더 이상 남편과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의무방어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하기가 싫어요. 어떡하죠? 위기에 처한 저희 부부를 도와주세요. 네. 아, 참, 이 어떻게 도와주면 되죠? 전 이분이 위기감을 느꼈는데 무슨 위기감을 느끼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여기 예시로 나왔던 이 사연처럼 10년 동안 엔조이 상대로 유부녀 6명을 만났다고 해요. 잠자리를 거부를 했고 네. 그리고 남편분은 그동안 엔조이 상대로 유부녀 6명과 만났다고 그 사례를 지금 이분이 언급을 했다. 네, 그러면서 본인도 이게 자기 일이 될까봐 좀 두렵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분은 한 4년 정도 섹스리스를 지냈으니까 네. 앞으로 6년 정도 지나면 아 6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이분의 문제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자기 남편과의 관계에서 위기감을 좀 느끼니까 위기감의 그 위기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저는 이분이 내한테 상담을 하면서 저의 문제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섹스를 하기 싫은데 남편은 이걸 원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이런 거 아닐까요? 마녀씨 네? 지금 문제를 제대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문제는 의무방어로 뭐 잠자리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하기가 싫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닌가요? 이분 지금... 결혼하셨는데 그러네. 빨리 대답해주세요. 좀 남자라서 모르는 아, 이 두 분 진짜 돌아버리네. 첫 번째 내가 지적하는 건 네. 박사님 저희 문제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상담하기조차 어려운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성 문제에 관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성생활에 대한 문제일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내가 던지고 싶어서 계속 물어보는데 단정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아, 아니 엔주님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럴 때 네. 이분은 아직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비슷한 다른 사람의 사연을 보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하게 된 그 경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당연히 상담을 할 수 있지. 내가 지금까지 상담 못 한다고 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 지금 사로한테 사건 변호할 수 있어요? 그럼 사로 입장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혼하셔야 된다고. 아니 이 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당연히 할 수 네, 있다고 네. 해야지 전문가지 아, 또 지나가고 나서 그렇게 또 내한테 아부하듯이 이야기하지 말아요. 내 열받았어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네. 중요한 거는 이분 문제 당연히 상담 가능하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분은 자기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내가 남편하고 이 부부관계를 안 하니까 남편이 앞으로 혹시 외도를 하거나 불륜관계가 되거나 또는 폭행을 하지 않겠는가 이 급만 나서 이제 지금 본인 사연을 보내신 거예요. 그럴 때 남편하고 관계를 안 하는 게 남편의 문제일까요? 본인 문제일까요? 본인의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분
왜 본인의 문제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생활이라는 게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쾌락 플러스 그렇죠. 이 관계 유지를 위한 어떤 하나의 요소로서 존재하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의무 방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본인이 해야 되는 의무 방어를 하지 않는 배우자라면 그럼 배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이분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내의 역할이나 남편의 역할이 도대체 뭘까? 그렇죠. 이분은 결혼함으로써 아내의 역할을 자기가 생각하는 아내의 역할과 일반적으로 결혼을 했을 때 배우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부부관계를 그 역할 속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라는 어떻게 보면 생각의 뭐 제안 또는 본인이 마치 부부관계를 단순히 쾌락이나 또는 본인의 기호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사연에서 이분이 지금 먼저 파악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은 지금 뭐 바람필 마음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남자에게 충분히 매력 있다고 이렇게 느끼시고 성욕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욕은 있는데 남편과는 하고 싶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남편과 부부관계를 하는 건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라도 만약에 제 배우자가 이렇게 성관계를 4년, 8년, 10년 이렇게 거부를 하면 이혼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바람도 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자,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성욕을 충족시킨다라는 측면에서만 부부관계를 생각을 하지 뭐 집에서 청소도 안 하고 쓰레기통도 안 비워주니까 당신 내하고 이혼합시다 라고 하는 이 어린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찾아올 수는 있을 텐데 그렇죠. 저라면 아마 이혼 사유는 안 될 것 같다고 그렇죠. 하거나 그럼 법적으로는 이혼 사유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하고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부부관계에서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망은 각기 다 달라요. 그럴 때 그 부부가 같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는 서로 다른 각기 다른 욕망을 존중할 수 있을 때 그거를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부부의 결혼 관계는 유지가 되는데 그 욕망 중에 하나에 성욕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섹스레스가 이분은 남편과 동의가 서로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동의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본인은 마치 섹스 행위를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다 성욕을 충족시킬 때만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마치 식당에 가면 우린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만 먹어야 돼 짜장면 아니고 우동을 먹으면 우파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사고를 지금 보이는 거죠. 이건 그냥 마치 혼자 밥을 먹고 싶어도 가끔씩은 상대방과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밥도 먹어야 하고 그렇죠. 이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섹스 행위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 같나요? 근데 뭐 그걸 또 거룩거룩하게 얼마나 또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실제로 섹스 행위를 거룩거룩하게 표현한 거는 이 유교 영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요. 더 분명한 거는 사실은 기독교 영향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종교는 참 희한하게도 섹스 행위를 엄청나게 고결한 그렇죠 고결한 게 보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더러운 행위로 보는 이런 희한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기본적인 메시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의 목사님들일수록 그거를 한편으로 고결하게 막 만들다가 본인은 또 아주 희한한 행위를 여기 천국이야 아담과 이브는 다 벗고 다녔어 이런 얘기 어떻게 아세요? 왜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이 섹스 행위라는 것 자체를 과도하게 신비화시키거나 과도하게 나쁜 거로 보는 그 행위가 어쩌면 이 성경에서 예수라는 존재를 남자와 성행위를 하지 않은 이 여성에게서 출연한 걸로 만드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쪽 조금 왜곡된 성욕식 갖고 계신 거 맞는 거 같아요. 아,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런 성욕구가 없더라도 결혼을 했으면 그것이 하나의 내가 같이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도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 그런 인간관계 있잖아요. 그 관계와 마찬가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지. 성행위 자체의 의미를 이분은 되게 많이 두시는 분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이분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결혼이라는 걸 선택을 본인이 하셨고 그리고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은 뭐 그렇다고 섹스 토이를 남편한테 선물을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본인이 그 잠깐만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저는 결혼한 부부로서 서로 배우자에 대한 의무와 예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결혼 안 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결혼 안 해도 그런 거는 이제 관계를 유지,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의죠, 그게. 사료 씨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찬가지로 가사 분담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둘이 그렇죠. 다 싫으면 말고죠. 근데. 그렇죠. 싫으면 말고인데 그렇지 않고 한쪽에서 원하는 거는 저는 자기의 욕망과 관계없이 결혼하고 서로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았을 때 남편이 다른 데서 그거를 충족을 했다. 저는 뭐 상관력이 여기 지금 이 몇 개 사례를 하면서 변태스럽다고 리스가 되기 전부터 거부했던 건데 그녀는 비위도 참 좋네요. 비위가 좋아서 그녀는 했겠어요? 그녀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겠죠. 참나. 본인이 싫은 거나 본인이 역겨운 건 다 역겨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역겨운 거가 다르다는 거죠. 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자기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비유가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마음이 달라진 거지 어떤 사람이 비유가 좋아서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경력 단절 15년째인데 남편하고 이혼하려는데 왜 상간녀를 족쳐가지고 상간녀한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그러냐. 근데 실제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카톡을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지 않냐고 전화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요. 그런 분들은요. 기본 심리는요. 이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빙자해가지고 이혼 상황까지 몰아놓으면 남편을 좀 더 족칠 수 있고 남편을 잡을 수 있다는 마음에서 하는데 그리고 아 전업주부고 15년 경력 단절 15년째인데 이혼하시겠다는 분 저는 웬만하시면 그냥 사시라고 그래요. 그러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럴 때는 결혼생활에 어려움이 왜 남편이 상관녀까지 두게 됐을까 라는 걸 차라리 고려를 하시는 게 당신의 삶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이제 부부관계의 문제 아니면 결혼한 부부가 각자 자기가 왜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또 왜 살아야 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한 일반 심리 상담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연 주신 분도 자기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마치 본인이 남편의 부당한 성욕 그리고 본인의 야릇한 성욕 남편한테는 안 끌리고 왜 아이돌 스타한테는 끌리나요? 뭐 이런 거잖아요. 다 남편한테 안 끌려요. 근데 다 연하 아이돌 스타한테는 끌려요. 남편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남편은 아무 여자한테는 다 끌려요. 부인만 아 부인도 끌려요. 근데 안 받아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런 참 답답한 사연을 접하게 되면 저도 상담하기 좀 답답해지죠, 그죠? 이분이 좀 더 결혼생활에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의무감과 책임감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본인이 그만큼 또 누리는 다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많다는 것도 저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 결혼생활에서 분명히 얻으시는 게 있겠죠. 아 그럼요. 많죠. 이분 이혼할 생각 없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 문제에 대해서 위기에 처한 부부 도와주세요 한데 뭐 얼마나 급하시면 이 사연을 보내주신 나는 진짜 이 결혼 생활을 더 잘 유지하고 본인이 얻는 욕망의 정체가 뭔지를 아시고 싶으시면
훨씬 더 심도 있는 개인 상담을 받는 게 낫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상담 잘 됐나요? 네,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명쾌했어요. 아, 명쾌했나요? 네. 네, 네, 예측 많이 왔습니다. 네. 사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